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충격적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충격이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사람은 그 영혼에 있어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는 세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우리가 너는 악마다 이런 정말 무서운 선언을 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얼핏 읽으면 대단히 풍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놀랍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으니.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이 마지막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겪었던 그 뒤의 이야기들을 그동안 우리가 한 두 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계속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다니시다가 결국은 가버나움에서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더 이상 육신을 위한 빵을 구하지 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무리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자기를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육신의 빵만 생각하지 그 영혼의 생명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치릅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다 투표를 하시게 되겠는데 정치적인 이념 문제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 내가 지지하는 정당,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관계를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 이념에 대해서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의 대화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는 주님을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잖아요. 제발 가지 마. 나 버려두고 가지 마. 꼭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전혀 그런 영생에 대한 관심 없이 먹는 빵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은 영생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 뜻이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68절에 보면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고백이고 정말 대답 잘했죠.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자, 이 정도쯤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좀 마음이 서글픈 심정이셨겠지만 좀 마음이 풀리고 다시 기뻐하시고 참 너 대답 잘했다 하실만한데 예수님은 더 마음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열두 제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마라는 것, 가룟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먹으라,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도 가룟유다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룟유다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가룟유다는 여전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탐심이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 돈궤를 맡은,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였는데 재정의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이걸 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 탐심을 가진 사람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견뎌낼 힘이 없어요. 결국은 가룟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죠. 그가 그때 예수님을 떠났던 게 차라리 나을 뻔했죠.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 가룟유다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야, 죽으면 끝이지 그 이상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도 솔직히 관심도 잘 없는 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좋은 집도 얻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이게 본때나게 살고도 싶고 세상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근데 도무지 영생 그러면 아무 개념이 이렇게 잡히지 않고 영혼의 생명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에 안 와닿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처음부터 그 눈이 뜨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먹고 있고 사는 것만 관심이고 세상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일이나 노력하는 거 없이 산다면 대단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결코 악마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것은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생애지만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될 때 아무 준비가 없었던 것, 자기의 영혼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때,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만약에 가룟유다가 악마라면 그렇다면 왜 가룟유다에게만 말하지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그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간 악마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라는 말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게는 정말 영생의 눈이 뜨인 건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는가? 나는 내 영혼이 복되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있는가? 문호 빅톨 유고가 70세가 되던 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엔 겨울이 왔으나 백발이 되었다는 뜻이죠. 내 가슴엔 영원한 봄을 느낀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수록 저 우렁찬 영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향곡을 나는 듣는다. 여러분, 이 빅톨 위고의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나이는 들어서 육신은 점점 늙어가지만 내 가슴은 봄이다. 비록 머리는 희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지만 나는 영원이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교향곡을 듣는 것 같다. 멋있잖아요, 표현은. 그런데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목회하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악마 노릇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본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악마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열등감이 있을 때 한 번은 청년연합집회
설교자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가 제 마음속에 다른 설교자 목사님들이 다 설교 죽을 쓰기를 바라고 있더라. 그럼 악마죠. 아니 청년연합집회 목사님들이 설교 죽쓰기를 원하는 건 누구예요? 악마죠.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저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도 다 설교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날 그걸 깨닫고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그날 저녁을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누구도 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 악마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아돌프 아이만은 유대인 학살의 주역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집행했던 사람. 그가 남미로 위장을 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이 그를 찾아내요. 그리고는 그를 압송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돌프 아이만의 범죄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여러 명이 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일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이 아이만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법정에서 아이만을 만납니다. 유리 상자 속에 앉아있는 이 아돌프 아이만을 가서 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이제 판사가 물으니까 가서 그 아이만을 봅니다. 근데 그 아이만을 보는 순간에 이 에일 디누어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그리고는 쓰러진 상태에서 막 오열을 하는 겁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참 숙연해졌어요. 아마 악마를 보았나 봐. 그 아이만을 보는 순간에 그가 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옛날 일이 기억나서 충격을 받았나 봐. 다들 그렇게 느꼈어요. 그가 후일에 미국 CBS 방송 60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을 때 그때 자기가 그 법정에서 쓰러져서 통곡을 하고 울었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아돌프 아이만을 보았을 때 상상했던 사악한 악마의 화신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나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돌프 아이만을 보고서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던 이유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야? 아주 나이 늙은 노인 한 사람, 늘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노인 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거야.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나는 일이 있죠. 진짜 분한 때도 있죠.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 마귀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 화내고 싶을 때도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억울하면 마음의 분을 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충분히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마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로 화를 내고 그 화를 풀지 않으면 내 속에 화가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 점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화가 나면 그걸 풀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바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늘 있게 마련이고 때때로 분이 막 치솟아 오를 수도 있지만 화를 품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혹시 자막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실망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실망했어. 아우,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런 정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데 실망하는 일이야. 그건 뭐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쯤 믿음이 좋아져야,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만큼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래야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이런 수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만 이런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렇다면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그런데 나보다는 낫네요. 가족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게 우리 자신의 은혜 받은 실상이에요. 아니, 그걸 무슨 신앙생활 5년 이상은 해야 깨닫는 겁니까? 무슨 집사, 장로 그 정도쯤은 되어야 비로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걸 진짜 믿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을 완전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실망시키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나보다 더 나으니까. 그러면 악마가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두를 여지가 없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시험거리들은 많아요. 그때 여러분 꼭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할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듣다 보면 그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 국민들을 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만 목숨을 버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 페이스북 컬럼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만약 제 생각 속에 다가오는 메시지에 순종했더라면 아파트에서 여러 번 뛰어내렸을 것이고 집을 여러 번 뛰쳐나갔을 것이고 벌써 이혼을 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사탄의 괴계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지로 잘 이겨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고 싶은 생각 한두 번 했습니까? 다 끝내고 싶어. 그런 생각도 많았잖아요. 마귀는 너무나 가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해왔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수없는 시험과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그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나는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혼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복이 다 있지만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에서 우선 그 자신 자체를 정말 귀하게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달라요. 같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면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악마가 무섭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주일 예배는 드려도 실제로 마음은 완전히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장애인이시더라.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병을 앓으셨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정신적인 무서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정말 놀라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쭉 쓰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목사님 꼭 전해주세요 라고 그분이 쓰신 부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TV와 휴대폰, 인터넷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 평강의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즐겁게 하는 영상을 10분 정도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역사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몇 배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겨우 회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고 위선자로 살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소멸하게 되고 영혼은 죽음의 잠을 자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 영적으로 심히 악하고 교활한 시대임을 교인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악마가 우리를 절대로 강제로 사로잡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면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마음을 열면 그러면 꼼짝없이 우리 마음은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듣고 보는 거예요. 항상 듣고 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은 결정돼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동해 일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목하고 살아보자고 매일 그렇게 살아보자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나누자고 하는 이유는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골똘히 어떤 생각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동행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도무지 일기로 쓸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목사님, 도무지 쓸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도무지 쓸 수 없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악마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악마가 내 마음을 오늘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정결함을 힘입고 마귀는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아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분별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악마의 놀이터가 됐구나.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 노릇하고 살았구나. 교인들 사이에 내가 마귀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내가 두려워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이런 위기를 느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심정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단 하나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키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기도 중에 일어나세요.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그분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자기 자신이 두려울 정도로 때때로는 진짜 악마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갈급한 이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정말 마귀에게 속아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악마같이 하나님 그런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지키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엽니다. 진정으로 주의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갈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간절하고 갈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 마음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가는지, 나는 왜 이런 생각 속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말을 하나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내가 내 아닌 것 같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두려운 느낌이 드는 그런 심정인 이들이 솔직히 주님 앞에 그 마음의 심령을 열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 하셨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으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예배당에 있는 이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 그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주님 온전히 구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주의 보혈로 인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저들의 걸음을 이끄소서. 가정 안에 시험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시험이 닥칠 때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으리라 분명히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선경금,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약정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그 믿음과 감사를 주님이 받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대통령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님이 전적으로 관여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깨어 하나님이 정한 그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북한의 동포를 온전히 구원해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종일 선교사님, 장무석 집사님, 억류된 종들을 석방시켜 주소서.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코로나19에서 건져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비롯한 열방에 있는 분열과 전쟁에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